자, 오늘 게임은 자, 우유를 사오는 게임입니다. 짧은 게임이고요. 이제 의크님께서 EUEK님께서 한글화를 해주셨습니다. 한글화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유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거 템이 좀 밝은 것 같은데? 좀 줄여도 되겠지? 오케이. 당신의 이름을 쓰시오. 이태기. 거래학근 조이기 온도. 가게로 가면서 할 말을 연습하는 중이다. 아주 오랫동안 집을 나서지 않았기에 가게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서다. 뭔가 분위기 음산한데? 잠깐만. 볼륨 조절. 조절. 가게에 간다.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닥치고 가긴 해. 뭐지? 이중인격인가?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지? 나 자신을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려나? 아, 이거 설마 제 사이벽이야? 무슨 게임?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의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면에 바로 보인다던가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요? 누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주 집중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저기, 아, 젠장, 잊어버렸다. 19번째 시도인데도 또 실패다. 나는 짜증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한 단어를 더 말했잖아.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내 생각엔 이번엔 요를 평소보다 길게 늘여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뭐람. 아, 안녕하세요. 저기. 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어. 걱정하지 마. 격려해주자. 네. 그나저나 너 지금 1분이 넘게 왼발은 아스팔트 위로, 오른발은 풀밭 위로 놓고 걷고 있는데. 에? 뭐라구요? 움직이던 오른발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얼마나요? 아스팔트에 50번째, 풀밭에 51번째. 이전 발자국은 취소해야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으면서 나 참. 기억이 안 나요.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 처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왔던 길을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하라. 잠깐만요. 어떻게 그게 첫 번째죠? 그럼 뭔데? 벌써 52번째라고요. 어라? 잠시만. 그렇다면 뒤로 간다면 그래도 50번째예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 좋아. 50번째 왔던 길을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하라. 조금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말만 반복하다니요. 보통은 안 그런다고요? 가망이 없군. 꼭 제 잘못인 것처럼 들리네. 가게는 1시간 내로 문을 닫아. 그러니까 우유를 사지 못한다면 너는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겠지. 제 길! 맞아요. 자, 준비됐어? 맞아요. 맞아. 나는 얌전히 다리의 위치를 바꾸며 무성한 풀밭으로 조심스레 시선을 옮겼다. 가게에 들어선 나는 첫 번째로 마주친 상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에?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에? 뭐라고요? 영.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대사가 바뀌진 않을 텐데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 네, 뭐라고요? 너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절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문자 0을 무서워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리 끔찍한데? 머릿속으로 떠올리다 보면 무서운 이미지가 생각나요. 보여줄 순 있어요. 설명은 윽! 아, 이게 0의 이미지야?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저런 것들. 0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저 질문은 계속 무시할 거예요. 뭐라고요? 영. 영. 뭐라고요? 영.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영? 영. 대화 상대는 부들부들 떨더니 기어가 버렸다. 아, 영무새야. 그냥 말을 따라 한 것뿐이잖아. 아, 영을 따라 했어. 성공했어. 더 자주 해보자고. 아, 잠깐만, 방금 기어갔다고 했죠? 근데 기어간 게 맞나요? 전 그쪽은 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언제 그랬는데? 방금이요. 개인적으로 못 들었어. 절 산만하게 만들 속셈이시군요. 하지만 제 말이 화면에 보여졌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뭐지? 미친놈인가? 나는 선반 앞에 다가가 섰다. 선반에는 우유봉지가 여러 개 놓여있었다. 우리 둘은 서있는데 우유는... 서있는 건가? 아님 누워있는... 자, 자, 진정해. 왜 왔는지 기억하지? 우유 사러 왔잖아. 그럼 사. 여기서요? 그럼 넌 내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말고 같은 대답 같은 거 아닐까요? 아, 참 신경 거슬리게 하네. 절 돕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아니, 알아서 사. 왜? 어? 이렇게 따져 이렇게. 응? 난 한숨을 내쉬고 손을 뻗어 우유를 집었다. 아니, 우유 한 봉지를 집었다.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우유가 보통 봉투에 들어있나?
뭐 그런 그렇게 파는 데도 있나요? 봉투 안에 든 우유? 봉투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 그렇게 팔기도 해? 근데 팩에 파는 건 봤는데 아, 그 팩이 내가 말하는 팩은 그 뭐라 하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포장 있잖아.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야, 계산. 가게 문 닫기 15분 전이야. 서둘러. 이런 종류의 게임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비주얼 노벨이요. 그나저나 숫자들이 전부 다 문자로 적혀있네요. 비주얼 노벨이라는 거 책보다 나쁜 건가요? 작가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당신도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잠깐, 네 생각만 하면 화면에 보이는 줄 알았는데 뭐지? 더는 아니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히히. 여튼 내 말 들었잖아. 서두르지 않으면 집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을걸. 아, 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얜 뭐야? 갖고 있잖아요. 아, 줘요. 난 묵직한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물론 우유가 든 봉지다. 저기, 저 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아, 제발요. 안 돼요. 아, 부탁이에요. 우유 없이 돌아가면 엄마가 절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안 돼요. 어째서 더 주세요. 하지만 이제 가진 게 없는데. 어이, 왜요? 우유값을 내. 나 참,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점원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틀 정도 지났으려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곤 돈을 계산대에 집어넣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주유소를 지나는 익숙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우유 한 봉지가 불쾌하게 내 손을 잡아당겼다. 마치 물리치료를 받던 때가 생각나는 듯했다. 어쨌든 계산대에서 내게 봉지를 하나 줘서 지금 난 우유 한 봉지를 봉지에 담아가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그냥 내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언어 구조를 좋아할 뿐이니까. 주유소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분이 어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잔뜩 같은 기분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지? 말한 그대로예요. 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걸? 잘 보세요. 제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물과 우유의 비율은 대략 30대 1이잖아요? 그래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죠.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주유소로 가는 길이 막대기인 것이고 주유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아이스크림인 것이죠. 오늘 걸어다니면서 제 몸은 이 길의 모든 부분에 있던 셈이 될 것이고요. 간단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래. 발밑에 움직임이 느껴진다. 아스팔트 자갈, 기름때. 나는 길을 써서 겨우 균형을 잡았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도심바닥 같은 울퉁불퉁한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이지? 부드럽게 발 뒤꿈치부터 그 다음 양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를 기울인다. 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기까지 했다. 어이! 조심해. 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옆으로 비켜섰다. 그와 동시에 거친 물결을 일으키며 거대한 곰이 나를 빠르게 지나쳐갔다. 야!
나 걷고 있었거든? 나는 빠르게 멀어져가는 그 동물을 애써 흘겨보았다. 그러자 그 동물의 붉은 눈이 마치 조롱이라도 하려는 듯 나를 향했다. 저거 봤어요? 뻔뻔하기도 하지. 트럭이었어. 아! 정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곰이 있던가? 아, 트럭이 스쳐 지나갔다.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 나 참. 우유 한 봉지를 든 무고한 소녀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정말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은 잔혹하고 위험해. 전 당신이 말하는 그런 세계에 있지 않아요. 여정은 계속된다. 생각해보면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은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는데 내게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서두르면 모든 신호등이 다 꺼진다. 울고 싶을 땐 구름이 나타나 폭우를 내려 내 눈물을 전부 다 가려주기도 한다. 지금도 구름이 내 위로 천천히 모여드는 것 같다. 슬픈 거구나.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면요? 전부 네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 설명서에 그런 말은 없었어요. 이 약도 제게는 안 듣는 것 같네요? 약이랑은 상관없어. 제발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당신에겐 정말 감사하지만 제발 이제 그만해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싫어요. 진실을 받아들여. 싫어? 받아들여. 싫어. 받아들여. 싫어! 아무래도 괄약근조이기 운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AQNTS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엔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다. 아, 우유를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지금 도움이 안 돼서 배드엔딩을 맞이한 것인가? 아, 그런 것 같은데. 좋아.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보자고. 자, 그러니까 이 게임을 요약하자면 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꼬맹이한테 우유를 사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내면의 인격에 내가 있어. 하여튼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 올바른 도움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내 이름 이태기. 괄약근 조이기 운동보다는 더 잘할 수 있길 바라야지. 오케이. 가게로 가면서 할 말을 연습하는 중이다. 아까 본 거지. 가게에 간다. 닥치고 각이나 해. 어? 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파파파파파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9번째 시도인데도 또 실패다. 나는 짜증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아까 본 것 같은데. 자, 이미 읽은 대사는 넘길게요. 하하하. 패배자 같으니 절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미 읽었던 대사는 넘기겠습니다. 너 진짜 멍청하네? 어?
아무래도 이 택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너무 긁으면 안 되는구나. 네, 자킹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게에 간다. 상냥하게 긁지마. 무슨 게임? 이거 아까 읽었던 거고. 자, 이제 긁지 말고 좋은 선택지만 고르자. 걱정하지마. 상냥하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처음부터 일단은 이 우유 사러 가는 가게에 가는 거부터가 난관이다. 그러니까 우유 사러 가는 길에 지금 뭐 몇 번째 걸음을 걸었는지, 뭐 한쪽 발이 아스팔트 위에 있는지 풀밭에 있는지 신경 쓰여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강박증이 있다는 얘기지. 편집증? 약간 뭐 그런 거? 얜 뭐야? 가게 앞에 있는 녀석인가? 영에 대한 또 공포가 있어. 얘는 영을 무서워해. 영맨, 영무새, 영무새와의 대결. 아, 영은 이제 값이 없으니까, 영이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그런 숫자니까 약간 그런 공허에 대한 두려움인가? 대사는 넘기겠습니다. 좋아. 아, 내가 뭘 잘못 골랐었지 아까? 우유값을 내. 이틀 동안 계산 완료. 오는 길에 뭔가 잘못했었나? 기분이 어때? 여기서 관심 있는 걸? 아, 이것도 읽었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럭이 스쳐 지나갔고 여기서 너 아프구나. 걱정해줘야 돼. 하하, 그냥 말했어야죠. 여정은 계속된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 괜히 따지지 말고 침묵을 지켜보자. 있잖아요? 뭐? 제가 비주얼 노벨의 캐릭터라면 지금 이걸 읽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힘껏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을 그만두었다. 눈가에 작은 벤치가 보였다. 비주얼 노벨에서 혼잣말하기엔 아주 좋은 곳이다. 나는 눈에 띄게 묵직한 우유 한 봉지를 들고 하늘로 고개를 쳐든 채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들어봐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약도 이제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이 고통 없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면 예스라고 해주세요. 당신에게 솔직해질 테니 당신도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면 예스라고 해주세요. 뭐 딱히 놀라진 않았어요. 제가 딱히 주인공답게 보이지는 않겠죠? 네? 솔직히 전 비주얼 노벨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가끔은 후회해요. 지금은 글자와 단어를 구분 짓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나저나 괜찮다면 제 진단명은 말하고 싶지 않네요. 적어도 당신만은 절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해요. 제가 당신을 거짓으로 꾸며낸 거라고 해도 제게서 빼앗아가진 말아주세요. 알겠죠? 너무 많이 묻지 말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것들인 건지. 맨 처음부터 당신은 절 따라다녔고 제 망상을 읽었고 제 멍청한 대화를 죄다 들으셨겠죠. 제가 미친 괴차처럼 보였겠죠. 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뒤론 모든 게 붉게만 보여요. 아니요, 걱정하진 말아요. 꽤 오래 일해서 익숙해졌거든요. 솔직히 다른 색이 어땠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모든 게 붉게 보이는 뭔가 그런 증상이 있었나 보네. 그냥 내버려 두죠 뭐. 가게의 그 괴물들, 저는 그 괴물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절 해치지 않으리라는 걸 알거든요. 가끔은 그 괴물들이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상상이나 돼요? 그나저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묻고 싶은 거라면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할래요? 그러면 예스라고 해주세요. 진지하다고요. 물론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차피 나는 혼잣말이나 하고 있는 거니까 머지않아 또 이 주제를 꺼내겠죠.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시간은 끌지 않을게요. 뭐가 보여요? 진심이에요? 어쨌든 제 아빠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야? 적어도 일부분은 그래요. 꽤 힘겨운 과정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가득이어도 절대 생각 따윈 안 할 거예요. 미안해요. 언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여튼 아빠는 창밖으로 몸을 던져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나 보네.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뒤론 꽤 긴 공백이 이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얘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오늘 처음으로 큰 사고 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론 약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전 항상 독자 앞에서 일을 망치지 말자라거나 세상에 이걸 보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려나? 하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왜 제가 오늘 가게에 가는 비주얼 노벨의 캐릭터가 되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저희 대화가 몇 가지 틀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려 마음에 드네요? 하하. 그렇지만 요즘엔 너무 슬퍼요. 제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게 계속해서 떠올라요. 언제부터였냐면 아빠가, 아 그때부터요. 맞네. 아빠가 죽고 나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매일매일이 판에 박힌 듯 똑같아요. 더 이상 구별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왔어요. 정신 그 약을 먹었겠죠? 그 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만족해요. 하하. 그렇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뭐야?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군.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데? 야! 안 돼! 강요는 아니고
충고 한마디 하지. 집으로 가. 아, 이해해요. 어, 독자씨 갈까요?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 매일 의식처럼 이 행동을 하면서 높은 곳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아, 아빠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죽었으니까, 투신자살을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나 보네. 몇 분 전에야 약효가 떨어져서 나는 이 행복한 침묵을 즐기고 있다. 약에 취하면 머릿속에서 끔찍하고 불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그 음정은 내 주변 세상에 소음과 섞여 머릿속에서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나는 돌아서서 아파트로 향했다. 누구세요? 후유는 가져왔니? 안녕, 엄마? 아, 엄마야? 우유는 가져왔니? 네, 엄마. 새 약은 도움이 됐니? 네, 엄마. 차러 가렴. 네, 엄마. 뭘까? 우유를 산 건, 사서 집에 간 건가? 좋았어. 다시 가보자. 예스를 해보자 이제. 이번에는 예스를 눌러보자. 어, 잘못 눌렀다. 상관없나? 야, 스택만 안 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내용의 요약은 이제 아빠가 이제 투신자살을 한 걸 목격하고 어? 이제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그런 소녀가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우유 사는 것조차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이, 우유 값을 내.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너 아프구나. 침묵을 지켜. 좋을 대로.
예스. 정말요? 제가 딱히 주인공답게 보이지는 않겠죠? 네? 솔직히 전 비주얼 노벨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가끔은 후회해요. 지금은 글자와 단어를 구분지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나저나 괜찮다면 제 진단명은 말하고 싶지. 이거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예스! 약속! 예스! 예스! 응? 뭐지? 뭐야? 정해져 있는 엔딩인가? 집에 가면 이제 엄마를 만나고 끝나잖아. 뭔가 다른 루트가 있을 것만 같은데? 엄마를 만나고? 아, 얘 눈에는 다 이상하게 보인다잖아. 그러니까 얘 눈에 엄마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플레이어가 이제 약물 효과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아, 뭐 그런 해석도 있네. 잠깐만, 이거 다른 루트가 있나? 한번 이 스팀 댓글란을 한번 봅시다. 아, 도전 과제를 보면 되지. 그래, 모든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오, 자, 댓글을 좀 봐야겠다. 봉지에 담아서 파는 그런 데도 있다. 한글 타자 써지는 게 의문인 게임. 이 세상은 잔인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오 마이 갓. 그니까 뭐 이렇게 그냥 끝인 것 같네요. 뭐 딱히 뭔가 이제 비밀을 파헤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짧은 짧은 게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네요. 네, 우유를 사오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좀 약간 무거운 주제긴 해. 약간 이 좀 불쌍한 애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게 생겼으니까 어? 그걸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되게 슬픈 내용이지. 그냥 단순히 우유를 사는 게임은 아니었어. 이게 뭔가 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대사들에. 뭔가 약간
예술영화, 단편 예술영화 본것 같은 그런 느낌? 비주얼 노벨의 장치를 빌린? 그런? 그런 거. 세상은 잔혹하다. 근데 이게 도전과제가 무슨 조건이지? 한번 볼까? 아, 그 영무새랑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도전과제가 되고, 우유를 사는데 성공하면은 이제 도전과제. Not this time? 아, 이거 잘못하면은 얘가 아까 거기서 막 떨어져 죽나 보네. 어? 그 난간에서 내가 막 몰아붙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치. 선택지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짧은 게임이에요. 사실 이게 게임이라고 하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비주얼 노벨이라는 장르가 약간 그렇지. 소설 같은 느낌?